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문제가 좀 어렵죠. 예, 오늘 문제가 한 세 문제 정도가 어렵습니다. 세 문제 빼고는 다 맞추셨겠죠. 그 세 문제가 뭘까요? 6번 어렵죠. 또요? 3번도 어렵습니까? 2번이 어렵죠. 예, 또요? 7번요? 7번에도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7번은 이거는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요. 7번은 어려운 질문 앞에 쉬운 질문이 정답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어려운 질문이 정답 질문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어려운 질문 앞에 쉬운 질문이 정답이 되는 거는 맞춰야 되죠, 당연히. 근데 7번은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2번이 조금 어려워요. 이제 약간 어려운 질문이 정답인데, 근데 이 정도는 맞춰야 돼요, 사실은. 2번에 1번이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게 1번이 정답인 것을 못 찾게 되면은 이제 가시밭길이 되는 거죠. 뒤가 더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니까 정답 질문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8번도 사실 좀 어려워요. 8번도 어렵습니다. 8번 정답 몇 번이에요? 오, 맞추셨네. 이거는 잘하셨네. 5번이 어려운 질문인데 정답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에 4개 질문이 다 옳은 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토지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익이나 손해를 입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게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게 외부효과죠. 외부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부동성과 인접성이 관계가 있죠. 근데 여기는 연접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볼 때 단어에만, 어느 한 단어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뜻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학자들이, 워낙 다양한 학자들이 있으니까 어떤 학자는 뭐 연결성이라고도 하고요. 사용하는 표현이 다르지만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번은 균형의 결정과 이동인데, 1번의 경제 주체들이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부동산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자, 이게 모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 주체들 모두가. 그럼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요를 증가시키고요. 공급자들은요? 공급을 감소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단어를 따라 이게 하나는 증가할 수도 있고 하나는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이러면은 물량이 모자라게 돼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물량이 모자라면 가격 상승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여기 우상향 이동이다. 이거는 좌상향 이동이다. 이동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동의 방향이. 그럼 둘 다 상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게 되고 거래량은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옳은 거예요. 아니, 1번이 틀린 거예요. 거기 지금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공급 감소는 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좌상향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가격 상승 맞단 말이죠. 그다음에 3번은 이거는 모두 다 수요 결정 요인이 돼요. 근데 이제 4번이 어렵단 말이에요. 4번이 금리가 하락하죠. 금리가 하락하면은 이러면은 수요가 어떻게 하고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잖아요. 근데 여기 거기 단서가 붙어 있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자, 이건 단기적으로는, 자,
오늘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중개사무소에 사려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날 수 있지만 팔려는 사람 또는 건설업체들이 물량을 새로 만들어서 내놓는 것은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공급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이 수요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근데 이런 지문, 어려운 지문들은 대체로 우리 시험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에 5번도 어려워요. 5번은 뭐를 뜻하는가 하면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가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이거는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자들이 생산 요소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자재를 사용을 해야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공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자재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런 것을 가정하면 이 소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했단 말이에요.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초과이윤을 이만큼 얻는 거죠. 초과이윤을 얻는다면 공급자들은 공급을 더 증가시키겠죠. 공급을 증가시키면서 물량이 늘어나면은 그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시장의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초과이윤이 점점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 공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자재를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재 가격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옛날 생산 단가에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방향이 이제 두 군데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올랐던 그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초과이윤이 사라지고 한편으로는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해서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초과이윤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원래 가격보다는 어떻게 해요? 높죠. 원래보다는 원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경우가 바로 비용 증가 산업이죠. 비용 일정 산업이라면 어디까지 공급이 증가해요? 원래 가격과 똑같은 수준까지.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증가하면은 비용 불변 산업, 일정 산업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은 사실은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해요. 우리 이 경제 분석에서는.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5번이. 그래서 어렵다고요. 5번은. 그래서 요 상태가 장기적으로 수요의 증가는 이렇게 수요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증가시키면서 임대료도 상승시킨다. 최초보다는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어렵고요. 다음에 3번은 유량, 재량 개념을 묻는 거잖아요. 유량, 재량 개념 묻는데 2014년 말 현재 했으면 이게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2014년 말 현재 하면은 저량이죠. 우리나라에 1300만 채 주택이 있는데 했어요. 있는데 이 소리는 뭐예요? 존재하는데 이거는 저량 공급이 1300만 채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50만 채가 공가다 이 소리는 뭐예요? 1250만 채가 차 있다 이 소리죠. 언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건 저량 수요가 되는 저량 수요. 저량 수요는 1250만 채. 50만 채가 공가라는 얘기는 1250만 채가 차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이게 저량 공급 저량 수요고요.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한 뭐예요? 유량이죠. 그게 공급된 주택의 수는 40만 채죠. 유량 공급이 40만 채인데 그중에서 35만 채가 팔렸어요. 그럼 유량 수요가 되는 겁니다. 이게 35만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3번이 제대로 돼 있죠. 저량 공급 1300만과 유량 공급 40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4번은 분양가 규제의 부작용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당연히 없는 것은 분양가 규제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시장 균형 가격보다는 낮게 규제를 하죠. 낮게. 이게 이제 시장
분양가가 천만 원인데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고서 이거보다 낮게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건설업체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급 물량을 줄이겠죠. 그리고 수요자들은 더 많이 분양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물량은 적고요.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사람들만 요 조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당첨이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집을 돈 주고 사야 되죠. 피 붙여서 사야 되죠. 그 얼마만큼의 피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붙여요. 여기까지.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중고 가격이 중고 가격. 그러니까 새로 분양받는 신규 가격은 오히려 더 싸고요. 중고 가격이 더 비싸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전매 차익이 발생하죠. 전매 차익이 발생해서 투기적 수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요렇게 분양가 규제에서 부작용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1번에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중고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맞죠? 다음에 분양가와 시장가 차이 때문에 아파트 투기를 유인하기도 하고요. 맞죠? 이 전매 차이 때문에. 다음에 3번. 주택의 과소비는 물론 저소득층이 주택난 심화를 초래한다. 주택난 심화는 바로 드러나잖아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소비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과소비요? 30평짜리를 당첨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규제하는 경우에. 그러면 얼마가 필요해요? 2억 4천이 필요하죠. 만약에 규제를 안 했다면은 이 사람은 몇 평짜리 집에 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4평짜리 집에 살 사람이에요. 규제를 안 했다면은 천만 원 주고 사야 돼요. 평당 천만 원. 근데 그런 사람이 몇 평짜리 집에 살게 돼요? 30평짜리 집에 살게 된다고요. 이게 과소비라고요. 이거를 정부가 조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주택업체 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주택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분양가 규제는 주택업체 간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이게 별로 돈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생산성이 저하되고요. 4번 맞아요. 그다음에 5번에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된다. 이게 틀렸죠. 이거는 분양가를 자율화할 때의 얘기예요. 5번은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은 그렇게 돼요. 분양가를 자율화한다는 얘기는 다시 여기에 시장에 맡겨놓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건설업체들이 공급을 더 늘릴 거 아니에요. 늘리면은 물량이 늘어나면은 중고 가격은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이 전매 차익이 점점 줄어들어요. 전매 차익이 줄면 투기적 수요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5번은 이거는, 20%, 10%, 마이너스 10%. 이 순서대로 짝짓기만 하면 되죠. 20%, 10%, 마이너스 10%. 각각 이런 말이 나오면 순서대로 하면 되죠. 0.3, 0.3, 0.4. 예전에는 제가 이 수학 문제 풀 때, 중학교 때, 이 각각 이 말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 숫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막 엄청 답답했어요. 국어를 못하니까 수학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 이후로는 수학 문제 풀 정도의 국어는 돼서 원래 제가 국어를 잘 못했지만 그 정도의 국어 실력은 있어서 다행히 수학은 그런 대로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국어는 잘 못해서 국어는 잘 못해서 하여튼 국어 때문에 지금도 말기 못 알아듣는단 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얘기 듣지 않나 싶어요. 말기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 그렇지 않아요? 말기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나요? 저만 그런가? 자, 이렇고요. 자, 이제 6번은 순연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게 어렵죠. 1번에 순연가법에서는 장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기대수익률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요구수익률이죠.
자, 이게 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이 할인을 해야 되죠. 할인.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할인할 때 뭐가 필요해요? 할인율이 있어야 되죠. 할인율. 할인한다는 거는 할인율이 있어야 돼. 할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NPV 순영가법하고 PI 수익성 지수법 얘네들은 할인율이 똑같아요. 얘네들은 순영가는 뺄셈 하잖아요.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나눗셈 하는 거 외에는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똑같아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 IRR이에요. 제가 왜 이걸 영문자로 쓰는가 하면은 영문자를 워낙 안 썼더니만 사람들이 제가 영문자도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저도 좀 아는 체 해보려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한글로 썼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순영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법은 이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 근데 요거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해요. 할인하는 게. 그리고 할인율뿐만이 아니에요. 할인율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재투자 수익률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재투자 수익률. 이런 것을 하기는 했는데 기억날란지 모르겠습니다. 재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제가 그때는 숫자를 이런 예를 들었어요. 100에서 120일이 될 때 1년에 10%씩 10%씩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 때 2년 후에 이쪽으로 올 때 1년에 몇 프로? 10% 10% 이때 되면 얼마가 됐다가 110이 됐다가 이거를 찾지 않고 다시 재투자하는 거죠. 재투자할 때 이 수익률이 10%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연 몇 프로요? 연 10% 수익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에 21%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보통 금융기관에서 그 펀드 같은 거 이렇게 홍보할 때 아, 2년 동안 21%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1년에 10.5%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연 10%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투자 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할인율 개념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되는 거고요. 재투자 수익률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죠? 할인율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재투자 수익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어쨌든 이렇게 할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기본이고요. 또 우리 NPV는 빼기를 하잖아요. 빼기. 들어오는 돈의 현가. 들어오는 돈의 현가. 빼기. 나가는 돈의 현가. 이렇게 하잖아요. 빼기를 하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재테크잖아요. 근데 PI 지수는 이 값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기 한다고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다음에 IR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과 이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이 더 작거나 같다. 이게 더 크거나 같을 때 채택을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요구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이 같아져요. 그래서 그 2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에요.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여 산정한 수익률이 뭐예요?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여 산정한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구 수익률과 일치한다면 그때는 순영가가 0이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요게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이게. 기대 1번은 틀렸고 요구 수익률 할인해야 된다 그러고 2번은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3번은 차선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자, 이것도 지난 5, 6월달 수업할 때 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자, A와 B 둘 중에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A의 기대 수익률이 11%가 나왔어요. 자, 그럴 때, B의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은 나와야 B에 투자하는 거예요? 11%. 그게 바로 B의 무슨 수익률? B의 요구 수익률. B에서 최소한 그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계산 안 했잖아요, 얘는. 이건 아직 계산 안 한 상태예요. 기대 수익률은 아직 계산 안 한 상태예요. 그럼 B의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요? 11%란 말이죠. 자, 여기서 B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했더니 12%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B의 기대 수익률 계산을 했더니 12%가 나왔어요. 이때는 채택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채택을 예를 하게 되면은 예를 선택하기 위해서 몇 퍼센트 포기하고 와야 되는가요? 예를 선택의 11%를 포기하고 와야 되죠. 비선택의 기회비용이 얼마요? 비선택의 기회비용이 이게 11%라고 11% 맞죠? 비선택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11%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가 최선이 되는 거고요. 얘가 차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선이 A잖아, A. 맞아요? 차선의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차선의 기대 수익률 11%죠. 맞아요? 그다음에 B 입장에서는 이게 바깥에 있는 거요, 안쪽에 있는 거요? B 입장에서는 얘는 바깥에 있는 거고 12%는 안에 있는 거죠. B의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고 B의 요구 수익률은 여기 있잖아요. 외부라고요. 그러니까 B의 외부 수익률이 몇 프로다? 11%다 이렇게. 그래서 다 같은 말이라고 이게. B의 외부 수익률, 차선의 기대 수익률, B 선택의 기회비용, B의 요구 수익률 이 네 가지가 같은 뜻이라고요. 맞나요? 외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일단 이거는 같은 거 여러 번 했잖아요.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 같은 거 했고요. 외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거기에다가 차선의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 그리고 자본의 기회비용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의미라고요. 그래서 3번은 같은 개념이에요. 차선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요구수는 같은 개념이고 다음에 순현가가 0이라는 의미는 해당 투자안에 대한 기회비용이 뭐예요? 해당 투자안에 대한 기회비용은 요구수익률과 같다고요. 맞나요? 해당 투자안에 대한 기회비용 요구수익률과 요구수익률과 기대수익률이 같아야 되잖아요. 순현가가 0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순현가법이나 내부수익률법 모두 사전적으로 요구수익률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전적으로 요구수익률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순현가법이요. 됐죠? 자, 이제 좀 요구수익률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됐나요? 다음에 7번 저당채권 유동화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이것은 2번이 쉬운 지문이 정답이잖아요.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죠. 근데 3번에 그 저당채권 유동화가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도 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이게 과거에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요. 제가 한 20, 30대일 때 그 서울에 이제 부자들 재테크할 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좋으면 자금을 이쪽에 넣고요. 주식이나 채권, 증권 시장에 자금 흐름이 저 수익률이 괜찮으면 또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고요. 그러면 여기 있던 돈이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여기 있던 돈이 이쪽으로 가기도 해요. 근데 지금 얘네들도 여기도 자금이라는 건 필요하고 여기도 자금이라는 건 필요해요. 여기는 이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곳이에요.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금이 고갈돼 버리면은 기업 활동에 애로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또 자금이 고갈돼 버리면은 부동산 활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해야만 이게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자금 흐름이 왜곡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MBS라는 것은 어디서 거래되는 거예요? MBS라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죠. 근데 예전에는 이 두 시장을 연결해 주는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MBS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은 MBS 사는 사람들이 투자자죠. 여기 투자자들이 MBS를 사요. 어디에서 사요? 이 증권시장에서. 그러면 그 산 돈이 어디로 넘어가요? 2차 금융기관한테 넘어가고요. 여기 1차 금융기관한테 넘어가죠. 이 돈이 누구한테 대출이 돼요? 차입자들한테 대출이 되죠. 이 대출받은 돈은 어느 시장에서 돌아다녀요? 이 돈은 부동산 시장에서 결국은 돌아다닐 거라고. 대출받아서 어디로 갈 거냐고. 대출받아서 부동산 시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아다니던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오게 해요? 이쪽으로 흘러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금이 증권 시장에 있던 자금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 흘러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매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쏠림 현상을 조금은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기출 지문들이지만 정답 지문으로 된 적은 없어요. 어려운 지문들은 대체로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다음에 나머지 4번, 5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요. 8번은 다른 거 1번, 2번, 3번, 4번이 다 옳은 표현들이에요. 옳은 표현들인데 지금 포함관계를 얘기할 때는 5번에서처럼 포함관계를 얘기할 때는 지금 이 GCC 타투잖아요. 지역경제 분석을 하고요. 시장 분석을 하고요. 시장성 분석을 하고 타당성 분석하고 투자 분석 이렇게 하는데 이 단계를 거치고 난 후 시장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 정도의 정보는 이미 확보가 돼 있고 이런 분석은 돼 있고 그 다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분석을 한다는 것은 그 아래 단계 분석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포함한다고 봐야 돼요.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범위가 좁은 게 아니라 이미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함관계를 얘기할 때는 위로 가면 갈수록 아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포함관계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맨 그 마지막 단계 투자 분석이 나머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관계를 얘기할 때는. 다음에 9번은 뭐 이거는 어렵지 않죠. 이게 기억은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 이런 말이 있으면은 일괄이고요. 제가 바보같이 문제를 냈죠. 일괄을 두 개 해놓고는 좀 그래도 헷갈리도록 개별을 넣지 말고 구분을 넣어야 그래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근데 바보같이 개별로 해놔가지고 그냥 4번이 정답이 쉽게 되도록 해놨죠. 이런 바보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제가 낸 거예요. 3번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이거 바꿔야죠. 다음에 5번은 9번 10번은 다음 중 감가 수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짝지은 것은 이거는 내관 분심하죠. 내관 분심. 이런 거는 맞춰야 돼요. 내관 분심 감가 수정 방법.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분명히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종류도 묻는다. 내관 분심. 어려운 이론을 묻는 게 아니라 그런 항목들은 좀 기억을 해둬야 된다 이거죠. 내용 연수법에 다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고요. 그 중에 두 가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관분시, 시장추출법이 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리얼, 미음은 모두 다 수익환원법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됐나요? 잘 나왔습니까? 세 개 틀렸어요. 생각보다 잘 나왔네. 어렵다더니. 자, 됐고요. 자, 오늘은 324쪽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죠. 맞나요? 324쪽.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대한 겁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 날이 서늘해져서. 그죠? 살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 저는 날이 서늘해지는 가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더 좋습니다. 겨울에 회색빛 있죠. 그 회색빛이 너무 좋아요. 겨울에 회색빛 다들 아시나요? 회색빛이란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 나무들도 왜 회색빛이 돌잖아요. 나무 이 껍질이. 그런 거. 다음에 선형 이론하고요. 다음에 다핵심 이론. 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또는 도시 성장 구조 이론은 주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동심원 이론은 이제 순서대로요. 가장 먼저 등장했고요. 이 순서대로 등장한 이론입니다. 이 동심원 이론은 약 100년 전에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론입니다. 이게 100년 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도시가 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도시가 형성될 때 사방팔방 교통 조건이 똑같고요. 평평한 곳에 도시가 처음 형성될 때는 제일 안쪽에 사람들이 다들 모이는 뭐 시장이라든가 또는 뭐 금융기관, 경찰서, 뭐 이런 극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안쪽에 있고 그 주변이
주택가겠죠, 주택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도시가 좀 더 커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은 기존에 요 지역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주변을 더 개발을 하겠죠. 자, 이렇게 개발하면 여기는 점점 낡아지는 곳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점점 낡아지는 지역이 되면서 여기가 새로운 주택가가 되고요. 예, 여기서 더 도시가 확장이 되게 되면은 요 지역은 예,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도심의 뒷골목 같은 예, 막 그런 슬럼 지역 같은 그런 곳이 돼버리고요. 여기는 범죄나 질병 발생 빈도가 높고요. 예,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런 지대가 돼, 여기가. 이런 데를 천이지대라 그래요. 천이지대, 전이지대. 그러면 이 주변은 예,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살게 되고요. 그런 범죄 발생 빈도 높고 막 이런 곳이 그 바깥이 더 개발되면서 여기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더 개발이 되면은 이제 통근자, 이 출퇴근하는 사람들 있죠. 이 도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 전부 다 주거지 분화예요, 주거지. 그죠? 예, 주거지가 이렇게 분화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천이지대,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예, 저소득 주거지대, 고소득 주거지대, 통근자재. 이런 식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제 오래된 이론인데, 지난주에 지대론 할 때 튀넨의 위치 지대죠. 그게 약 200년 전인데 그 이론의 모형을 이제 본뜬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을 얘기했는데 주거지 분화 현상으로 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이론은 너무 단순화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교통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사방팔방 교통 조건이 똑같다는 얘기는 교통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선형 이론은 뭐를 고려한 거예요? 이 교통축을 강조했죠.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도시가 더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선형 이론도 주로 주거지 분화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주거지를 얘기하면서 다른 것도 좀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여기가 경공업지대가 형성이 되고요. 이 도로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경공업지대, 이 공장 있는 지대죠. 경공업지대 여기가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어디에 살게 돼요? 그 주변에 살게 되죠. 이 주변에 사는 거는 이제 저소득 주거지대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동심원 이론에서처럼 도심의 슬럼 지역 같은데도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살게 돼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처럼 이런 데 살고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 사람들하고는 좀 떨어져 살게 되고요. 대신 도심으로의 접근성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소득 주거지대 이렇게 형성되고요. 중급자지대는 이쪽으로 이렇게 중급자지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게 바로 선형 이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원이 변형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 이 모양을 생각하면서 대답을 하면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 이론 모두가 공통점이 핵이 한 개밖에 없죠. 핵이 한 개밖에 없는데 다핵심 이론은 핵이 여러 개 형성이 되면서 도시가 발전한다는 거죠. 이 여러 개의 핵입니다. 이거는 약 한 70년 전쯤 이론이에요. 근데 이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를 했죠. 여러 개 핵이 왜 생기느냐. 동종업종의 직접이익하고요. 그 다음에 이종업종의 분산지향성하고요. 다음에 이종업종의 분산지향성 비양립성이라고도 해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도 있고요. 지대지불 능력이 높은 금융업종은 도심의 핵을 만들고요. 공장 같은 거는 외곽에 자리를 잡죠. 그다음에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을 필요로 해요. 특정 위치나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서울의 동대문 그 의류시장 있잖아요. 그 반경 한 2, 3km 범위 내에 뭐 단추 만들고 자크 만들고 이렇게 액세서리 만들고 이런 거 붙이는 거 이제 옷에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들이 밀집에 있다 그러죠. 그 주변 2, 3km, 3, 4km 범위 내에. 그리고 뭐 봉제 공장 뭐 이렇게 박음질하고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거의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12번에 그 4번 지문에 유상도시 이론이라는 게 있죠. 이거 설명드린 적 있나요? 유상도시. 들은 것 같아요. 매듭 유자라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유자가 매듭유. 단유 조문경 하면서. 청동기 시절 시대 유물 얘기할 때 단유 조문경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만을 다짜고요. 유자가 매듭 유자고요. 조자가 거칠 조자예요. 예, 우리 조소득하죠. 총소득, 조소득. 그 조소득이 이 조자예요. 거칠 조자예요. 대충 잡은 소득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대략 잡은. 그러니까 거친 무늬 문자예요. 거울 경자예요. 청동기 유물 중에 안쪽이 이제 거울이고 여기 이게 닦음 여기 우리 그 스테인리스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면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청동기도 이렇게 여기 딱 닦으면 아주 뺀질뺀질 빛나면서 이렇게 비치거든요. 그런데 그 바깥에 이런 그 매듭 모양 있죠. 새끼줄권 그 매듭 모양 그런 매듭 모양의 그 청동기 유물이 있거든요. 예, 그게 단유조문경이에요. 예, 근데 이거 풀어서 쓰면 많은 무늬, 많은 매듭 무늬, 많은 매듭 거친 무늬 거울 이렇게 되죠. 네. 네. 지금까지 살면서 뉴자를 딱 한번 여기서 봤는데 그 이후에 이거 예전에 국사 시간에 국사책에서 봤는데 이게 유상도시 이론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뭔가면은 미국의 베리라는 학자가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 봤더니 간선도로들 있죠. 간선도로들이 매듭 지어진 모양처럼 리본이라 그래요. 그 베리라는 학자는 리본이라 그래요.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간선도로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간선도로가 있으면 뭐 이렇게 외곽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도 있고요. 이렇게 뭐 매듭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간선도로 주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간선도로 주변에 이제 주택이나 업무시설들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상도시 이론도 선형이론처럼 교통망을 강조한 이론이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13번을 보겠습니다. 동선다가 이제 위주로 나오니까 근데 한 10분의 3이에요. 이거는 도시 내부구조 이론은 10분의 3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0년에 3번 정도. 1번의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동심원 모델에 근거해서 도시공간을 설명하는데 도심이 중심에서 외곽으로 동일하게 커져가며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외곽에 입지한다는 이론이다. 맞나요? 이거 그 동심원 이론은 이거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 했던 거 이거. 천이지대 저고통 이렇게. 다음에 선형 이론에서는 도시는 동심원처럼 동일하게 커가는 것이 아니라 교통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장된다고 한다. 맞죠? 그다음에 선형 이론에서는 고급 주거지는 교통망의 축에 가까이 입지하고 저급주택은 그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여러 개의 핵심으로 분화되어 발전해가기 때문에 집가 구조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급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급격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단핵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단핵 구조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다핵 구조에서는 부도심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구도시와 중소도시는 주로 단핵 도시 형태로 발전했으며 신도시와 대도시는 주로 다핵 도시 형태로 개발되고요. 정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14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작정한 것은 기억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의하면 선형 이론 하면 저기 교통망 있는 저걸 생각해야 돼요. 경공업 지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틀렸죠. 이게 동심원 이론에 가까운 설명이고요. 동심원 이론은 그렇잖아요. 동심원 이론은 이 안쪽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죠. 접근성이 좋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이렇게 고용 기회가 많죠. 안쪽으로 가야 고용 기회가 많아요. 근데 선형 이론에서는 이런 경공업 지대 주변에 자리를 잡거나 또는 여기 도심 쪽에 있거나 이게 양쪽에 있고요. 접근성이 좋다 그러면은 얘네들도 접근성이 좋죠. 고소득 주거지대도. 그래서 짝이 맞지가 않습니다. 기억은. 다음에 니은의 헤이그는 이제 참고로 봐두세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은 두 번 정도 지문으로 등장한 정도요.
예, 근데 이게 정답 지문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지대 더하기 교통비입니다. 예, 그래서 거리가 외곽으로 멀어질수록 교통비가 많이 발생하죠. 지대는 낮아지겠죠. 예, 근데 너무 멀어져 버리면 이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 지대가 부담이 커지겠죠. 예, 얘는 작아지지만. 그러니까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도 또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 적당한 자리에 자리를 잡아야 이게 마찰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통비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니은은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디귿의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 연구를 통하여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맞죠? 저기 거주지 분화 현상을 연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헤레스와 울만의 다익심 이론에 의하면, 자 여기서 지금 사람 이름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여기서 사람 이름을 빼고 문장을 읽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 이름 가지고 이렇게 짝짓기해서 틀린 지문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익심 이론에서는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다 옳은 겁니다. 미음의 다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은 도시의 다핵화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포함되죠. 네, 포함돼요. 이게 동종 업종 유사한 활동이 주장하는 요거 하고요.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이거 다 포함되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나머지 기출 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입지 선정은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